예, 저희가 준비한 2위와 4위가 나왔습니다.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현재 1위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 중진들의 집중 견제가 꽤 이어졌었는데요. 어제 토론회 영상 바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당 밖에 있는 후보들과 분열되면 필패입니다.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른 후보들 모두 와서 기득권 없는 공정한 경쟁하면 될 것입니다.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째도 통합, 둘째도 통합, 셋째도 통합입니다. 대선을 치른 데 있어가지고 단일화 무세, 통합 무세가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앵무새같이 그런 말을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만남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어제 쓰였던 단어들도 꽤 많은 얘기가 나와서 단일화 무세, 통합 무세 돼서는 안 된다. 부결되면 필패다. 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중진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. 소종석 국장님. 네. 일단 좀 크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여당의 당대표 선거, 당대표 토론회보다 확실히 좀 주목도가 있었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이준석 효과가 아닌가.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30대의 원외 당대표가 탄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예. 지난번 민주당 토론회 때는 한 0.8% 정도였는데 뭐 2.8% 정도 시청률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예. 이준석 후보가 이제 워낙 뭐 이 패널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방송 관련해서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능숙한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핵심 쟁점이 이제 자강론이냐 통합론이냐 저 부분이 맞부딪혔는데 저 국민의힘의 어떤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큰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자강론 부분과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이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맞붙었는데 끝은 똑같지만 방법론이 약간 좀 다른 것이죠. 결국은 그러한 어떤 환경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게 표출된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 어제 토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합류시킬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요, 이거를 버스에 비유를 했습니다. 혹시 버스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류장에 섭니다. 버스는 그런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 아니라 공정하게 1,250원 낸 사람이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고요. 정해진 시간에 섭니다. 그래서 단일화라는 정류장도 있고요. 초기에 우리 경선에 합류하는 정류장도 있습니다. 그것은 더 이상 밖에 있는 주자들 선택입니다.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냥 버스는 출발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?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순간 나경원 의원께서는 머리에 윤석열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신 김동연 총리나 아니면 다른 훌륭한 주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제발 좀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. 글쎄요. 뭐 무기만 안 들었지 어제 불꽃 쳤는데 이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특정인 기다리면 안 된다. 버스는 정시 출발해야 되니까 그 뭐 승객이 제 시간에 와야 된다는 논리인데 우리 당 후보로만 출발하는 경선 열차가 아니라 모든 야권 후보와 함께하는 경선 열차를 만든다. 근데 두 사람 다 말은 다 논리적으로 다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20, 30대들한테 이제 공정의 가치 이 문제가 아마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즉 윤석열 총장도 이 공정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. 이 이야기에 상당히 열광했죠.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예를 들었듯이 이 버스를 예를 들었듯이 버스라는 게 똑같은 시간에 누구나가 다 탈 수가 있고 그렇죠. 그 시간대에 서면 누구한테 특혜는 없습니다. 똑같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그게 어떤 면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. 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는 대신에 이 윤석열 총장 인기가 높으니까 예. 윤석열만 안 온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 국민의힘의 예비경선부터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 인기 핵심 바로 공정입니다.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누구나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. 예.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정치 과정에서도 똑같이 반영된다는 거거든요. 왜냐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인기가 높다고 해서
그렇다면 인기가 높은 사람한테 특혜를 줄 것이냐? 그건 아니란 거거든요. 즉 과정도 공정해야지만 이 결과도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총장이 현재로서는 인기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절차조차도 공정해야 된다.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조직이어야 된다. 그렇다면 나중에 물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 과정 자체는 공정해 보여야지만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버스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가요. 누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예. 뭔가 특혜를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 2, 30대를 참지 못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꽤 상승세이기 때문에요. 서정호 변호사님.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이 겪었던 여러 선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선거가 아닐까 생각한다.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의 승부가 지난 여러 선거들에 비해서 훨씬 더 버겁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일단 이제 그 이현종 우리 위원의 공정에 대해서요. 예.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자. 그리고 이제 그 실력주의로 가자. 이게 과연 공정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. 으흠. 본인에게 특혜 안 받았으면 비대위원 했어요. 본인에게 청년의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 시켜줘서 뜬 거예요. 따라서 이게 어느 게 공정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이런 부분이 있고요. 예. 자, 두 번째, 나경원 대표가 이제 최근에만 국회의원 선거, 서울시장 아마 세 번 놓다 보니까 약간 이게 피로감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예. 아마 이제 이준석 돌풍이 상당히 그 메가톤급 태풍으로 변하니까 아마 여러 선거 중에 가장 어렵다. 이런 데 하소연을 하고요. 아마 그리고 이제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. 만약에 이번에 지고 다음에 정권 교체까지 못하면 정기연퇴를 하겠다. 이런 데 그 배수진까지 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 승부는 저는 지금부터라 봐요. 으흠.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30만 책임 당원들은 대부분 이게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분들이에요. 예. 근데 이준석, 조영 이런 분들에게 전부 탄핵 때 당을 차리가 나갔어요. 나가서 이게 그 반성 없이 그냥 입당, 다시 이게 복당, 이렇게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. 이걸 황교안 대표가 이게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많이 받아줘서 공천도 줘서 지금 이게 유승민계가 한 10여 명 계보가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저는 당을 묵묵히 지켜오고 탄핵에 반대했던 30만 책임 당원들의 의사는 정말 이게 다를 수 있다. 따라서 이게 70%가 반영되잖아요. 예. 이 부분은 실제 그 30만 당원이 투표를 하고 이걸 70%를 환산해서 반영하고 여론이 30%이기 때문에 승부는 이게 지금부터가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떠나서 예.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책임 당원들은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판세를 아직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된다. 단언할 수 없다. 이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친박을 포함해서 탄핵에 또 반대했던, 당을 지켰던, 탈당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나경원 지지자도 많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얘기도 만나봤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여당에게 맞설 비단 주머니를 건네겠다고 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요.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전 총장 처가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었던 것이 장인께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부모 결혼했는데 연설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장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부인을 사랑한 거잖아요. 장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? 김원준 씨는 뭐가 사랑이라고 보세요? 그게 제 말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김원준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? 글쎄 전 대선을 뭐 대본 적이 없어서 저 얘기 사실 뭐 윤 전 총장에게 여당에서 처가 공격이 들어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맞받아쳐라. 근데 이게 단순히 당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절대 비교가 되느냐 이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. 왜냐면요.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. 그 당시에 그 장인 되신 분 이미 사망하신 뒤에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뒤에 알게 된 거고요. 그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인지하게 됐고 결혼한 그런 부인을 버립니까? 이게 사실은 반전을 일으켰거든요.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장모 되시는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예. 윤 총장이 검찰에 고의적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과 연관돼 있어요. 물론 최모 씨가 지금 죄가 있냐 없냐 이 문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아직 뭐 재판 중이고 구형은 됐지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.
그런데 네 명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세 명은 처벌을 받았는데 한 명은 본인이 처벌 안 받았어요. 그 세 명이 면제해 준다는 각서를 써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처벌 안 받고 넘어갔습니다. 물론 이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이 사안이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어른과 연관된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?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본인이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건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검찰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뭐 눈치를 봤던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면 예. 본인이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부인 관련된 문제가 연관을 시킨다는 건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엮어서 그 방식으로 방어를 하겠다? 이건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토론회 영상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.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개냐 아니냐 공방이 오갔습니다.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윤모 방에 한때 후보를 했던 분인데 그분과 특수한 관계가 있어요? 저는 뭐 저희 아버지가 특수한 관계가 있고 제가 뭐 주호영 대표님 등과 함께 바른정당에 참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바른정당계로 불리는 계파는 있을 수 있다.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그 유 의원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? 거짓입니다. 저는 유 의원의 사무실에 어떤 뭐 제 물품도 놓여있지 않고요. 결국에는 인터뷰할 때 몇 번 그 장소를 썼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노원구 상계동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. 대선 후보 중에 한 분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늘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다. 그 점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. 네, 경북고 나오고 서울대 나온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총리도 저희 아버지랑 동문이신데 그건 걱정 안 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요. 바로 봐도 맞받아치고 이 유승민계 논란.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소정석 국장님. 네.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이고 오히려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다. 뭐 역차별 얘기를 한 겁니까? 뭐 피해자, 수혜자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쨌든 당대표가 되면 공정하게 하겠다. 공정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 유승민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좀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표현을 쓴 거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후보는 뭐 사이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뭘 할 때는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걸 의식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수혜를 안철수 대표가 볼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그 어떤 이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하겠다 공정하게 그 과정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저렇게 이제 피해자, 수혜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자신이 강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조금 전에 그 영상에 경복고라고 나왔어요. 서울 경복고.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아버지가 경복고라고 나왔는데 바로 잡습니다. 대구의 경북고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정치 원로들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평가한 점수도 비교적 후한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당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. 과거 유인태 전 총장의 발언도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우리 같으면 이준석 최고보다는 나경원 얼굴이 당의 얼굴이 되는 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환영하겠죠. 당연하죠. 그쪽이 되면 상당히 위협을 느껴야 될 거예요. 유인태 전 의원의 얘기까지 만나봤는데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이 원로들 얘기로 좀 이 주제 정리를 해볼까요? 민심이 돌아가는 건 할 수 없다. 현재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정치인하고 기자들이 참 민심을 잘 안다고 그러는데요. 실제로 민심을 가장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솔직히 지금 이렇게 시중에서 느끼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세대교체에 대한 흐름들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하다.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뭔가 이런 어떤 기득권, 그동안 이 해왔던 정치에 대한 결과물들,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나 김종인 위원장이 저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, 저는 좀 이 장면을 보면서, 만약에 지금 이 386들이 저 한 20년 전에 저 정치에 30대 입문했거든요. 근데 그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586들이 이런 30대들한테 미리 길을 좀 열어줬더라면, 기회를 줬더라면,
저는 제2, 제3의 이준석들이 많이 탄생했을 것이고 이렇게 탄생을 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노장청이 어울리는 정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게 여든 야든. 그렇죠. 여든 야든 지금 만약에 제2, 제3의 이준석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가 과연 이렇게 됐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즉 586들이 정말 20년 동안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반성한다고 한다면 정말 정치 시스템이 정말 20, 30대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좀 열어놓는 저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정치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당선 가능성을 좀 엿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지금 당권 레이스 얘기, 국민의힘 얘기 만나봤습니다.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제 있는데요.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? 예. 이준석은 내 말만 옳다. 나경원은 내 말만 맞다. TV 토론 보고 이렇게 느끼셨다는 시청자분이 있습니다. 또 볼까요? 100%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국 가족처럼 털리면 누가 운전할까라는 목소리를 주신 분도 있고요. 예. 자기 스스로 귀양간 죄인을 규정했으면서 죄인이 책 쓰고 월급도 꼬박꼬박 깎고 비판하신 분도 있네요. 또 만나보겠습니다.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안 줬다고 내로남불 있다. 사문서 위조까지 했는데 윤 전 총장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. 마지막 만나볼까요? 판관 포청천처럼 정의로운 작도로 공정하고 깨끗한 세상 만들어주세요. 뭐 단언할 수 없지만 뭐 윤 전 총장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요. 일단 오늘도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.